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아미 아이패밀리 SC를 시작으로 토니모리와 파라다이스, 글로벌 텍스프리, 비올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최진욱 본부장의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나스미디어, 심텍, 이오테크닉스, 라온시큐어까지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기조에 맞게 일단은 첫 번째 다섯 개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해서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김신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게요. 우선 화장품 섹터 중에서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1월, 2월 화장품 섹터 그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뭐 실리콘투라든지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다시 한번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특히 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2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중국 쪽은 아직까지 부진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은 상황. 그러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곧 4월입니다. 4월이면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다른 쪽 대비했을 때 이익 상향이 좀 나오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러면 화장품 섹터를 볼 때는 대표적으로 색조 ODM이라든지 혹은 하나의 히트 브랜드가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10대, 20대 쪽에 굉장히 크게 인기가 많은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올리브영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일본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작년보다 약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온라인 쪽에 많이 주력했다면 오프라인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리뷰라든지 전 카테고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패밀리 SC 화장품 종목으로 첫 번째 소개해 주셨어요. 실적 시즌에 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화장품 종목 하나 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이 포스코 퓨처엠을 가져오셨어요. 네네.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요. 일단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악재 부분으로 대부분 다 이제 선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리튬가도 바닥을 잡고 지금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이제 리튬가도 바닥을 잡고 반등이 기조가 나와주면서 지금 선제적으로 광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발빠르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좀 이익 성장성을 좀 노리려는 움직임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2차 전지 쪽에 포스코 퓨처엠을 좀 탑픽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타 경쟁사 대비해서는 수주 가시성이 좀 굉장히 좀 높은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수직 계열화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완성차나 세미메이커 쪽에서 좀 고객사 다변 현상들을 언제든 좀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북미 중심으로 또 양극재나 응급재 쪽에 좀 신규 수주 추가 기대감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박스권에서 바닥에 좀 갇혀 있는 모습들로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좀 이익 성장성을 노리면서 주가도 트리거 역할을 계속해서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한 올해 지금 2차 전지 원료 소재 쪽에 대한 밸류체인까지도 일단 본격화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소재 내재화를 통해서 이번 연도에는 수익 개선세가 분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LFP 양극재 사업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오랜만에 포스코 퓨처엠 소개해 주시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이 다음 종목으로 토니모리 화장품 하나 더 주셨어요. 그 앞서 이야기를 한 거는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이 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바닥 딛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화장품 섹터가 움직이는
움직일 때 토니모리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 자체가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토니모리라는 기업이 좀 굉장히 1세대 추억성에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에뛰드, 토니모리, 미샤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어요. 아무래도 올리브영이 좀 등장하게 되면서 로드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 쪽에 대한 매출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토니모리가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다시 한번 확대하게 되면서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요 증가라든지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흑자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국내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의 관광객도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는 PX라든지 올리브영 쪽에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있고요. 네. 다이소에도 입점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니모리까지 화장품 두 개 연속으로 좀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 최진우 본부장님은 나스미디어 주셨어요. 네, 일단 뭐 저는 광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그렇죠. 오히려 저는 올해 안에는 좀 광고 콘텐츠 쪽에서도 좀 한 차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가 충분히 모아가기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가 지금 넷플릭스 광고를 좀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넷플릭스 광고 같은 경우가 성별, 뭐 연령, 지역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CPM 측에서는 유튜브 대비 2배 이상 좀 높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좀 넷플릭스가 지금 계정 공유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스미디어가 지금 광고 쪽에서 좀 독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는 본격적인 실적 기여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애드믹서의 지금 글로벌 진출 계획이라든지 네이버 웹툰의 지금 상장이라든지 좀 플랫폼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은 올해 내내 일단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모멘텀이 확실하게 불어준다고 하게 되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주가 상승력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또한 지금 국내에서도 좀 유일하게 글로벌 OTT 쪽에서는 이 광고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광고 쪽에 있어서는 좀 국내 유일하게 좀 점유율이 또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오히려 광고 콘텐츠 쪽에 좀 수급 개선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나스미디어가 충분히 대장 역할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밸류상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미디어까지 광고 관련 종목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은 그닥 좋지가 않지만 이제 좀 반등을 기대해보자는 취지로 네.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김신은 팀장님 세 번째는 뭐죠? 네,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파라다이스.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뭐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 혹은 면세 이런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사실 뭐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는 그런 비운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뭐 카지노 종목군들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대급 네.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단체 관광객이 회복이 잘 안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좀 많이 외면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이 16년도 수준을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돌아온 것이 하루에 약 1만 명 정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2016년도라고 합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가장 높았던 때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단체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4월 같은 경우 좀 날 따뜻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동남아보다는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조금 감안을 해봤을 때 앞으로 추가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 관련 종목군 중에서 파라다이스가 가장 대장으로 치고 가는 이유가 좀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지고 있고 일본 VIP 고객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는 것에 더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개별적인 모멘텀도 안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종목
소개 들어봤어요. 오늘 김시현 팀장님 확실히 봄맞이 준비를 하는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파라다이스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심텍인데 네네. 심텍 제가 차트를 보다가 앞서서 나스미디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다른 종목과 다른 분야인데 네네. 오늘 이런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걸 고르셨네요, 많이.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반도체 쪽에 지금 다 쏠려 있고 네네. 또 이제 반도체가 더 잘 간다는 건 또 알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반도체 쪽이나 혹은 이제 2차전지 지금 바닥 잡고 올라오는 뭐 몇몇 종목들 뭐 이런 기업 쪽에 지금 수급이 좀 쏠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판 쪽에서는 심텍이 생각보다 지금 파급력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심텍 같은 경우는 앞전에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았잖아요. 작년부터 오히려 지금 메모리 업황이 회복이 더불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심텍 같은 경우가 메모리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빠르게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눌렸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심텍 같은 경우 올해 1분기부터 가동률이 지금 70% 이상 좀 시연이 되는 부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올해는 좀 손익분기점을 충분히 좀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생각이고요. 또 올해 하반기부터도 마찬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의 업황이 계속해서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기판 부분에서도 유의미한 매출이 심텍 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 소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규 고객분들에 대한 물량이 또 본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을 맞물려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가동률 회복과 더불어 가지고 충분하게 물량 확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상반기에 좀 이를 입증을 하면서 충분하게 실적 회복은 들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와주면서 일단은 이제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인데 위쪽에 좀 61평선 그리고 이제 중장기 2평선이 있긴 하지만 네. 충분하게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살아나면서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심텍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반도체가 잘 가는데 심텍은 못 가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알려주시죠. 네, 면세 쪽에서 꼽아왔는데 네.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 좀 관심 텍스프리. 있게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로 여행 오시는 관광객분들의 형태 자체가 단체 관광객에서 개별 관광으로 좀 변하게 되면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사후 면세점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일반적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면세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올리브영 단독 사업자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많은 분들이 올리브영을 화장품의 성지로 인지를 많이 하셔가지고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쓰러 가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LA 다저스 부인들이 올리브영 네, 앞에서 그 올리브영 쇼핑백 한가득 들고 사진 찍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만큼 우리나라 와가지고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을 많이 이제 쓸어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했을 때 CJ도 함께 수혜겠지만 올리브영 단독 사업자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함께 수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데 1월, 2월 같은 경우에 좀 부진한 흐름들이었지만 3월부터는 월 평균 매출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동남아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3월부터는 다시 한번 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4월부터 다시 한번 날이 따뜻하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성장폭은 더 높아질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종목 소개해드렸어요.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좀 준비를 이오테크닉스.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는 HBM 쪽이 워낙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주가에 대한 탄력도만 놓고 보면 이오테크닉스가 그래도 그나마 좀 못 간 경향들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시장의 수급이 아직까지도 좀 HBM 쪽에 좀 많이 쏠려 있다 하게 되면 충분히 이오테크닉스도 주가 트리거 역할을 계속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올해 어닐링 장비 쪽에 대한 매출 역시도 충분하게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좀 도래했다는 점에서는 네. 이오테크닉스의 좀 실적을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메모리 반도체의 좀 업황 회복에 따라가지고 이 PCB 쪽에서에 대한 생산 수요도 충분하게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와 드릴링 매출이 올해는 분명하게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HBM 쪽에 대한 지금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큰 수준은 아니지
하지만 오히려 앞으로 HBM 쪽에 대한 캐파 확대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어닐린 장비 매출 확대는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단기간 실적은 현재 좀 부진하다고 해도 성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 또 외형 성장까지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는 충분히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 부분들을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5일선 따라서 계속 좀 주가가 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 대금들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없어요. 대금들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점을 올리면서 대금이 계속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도 시세가 분출하고 있어요. 네. 10% 넘게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이오테크닉스까지 봤고 자 이번에 김시은 팀장님 다섯 번째가 역시 또 피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시네요. 네, 봄 맞아서 피부도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비올 가지고 왔습니다. 비올이요? 비올 같은 경우에 최근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추세를 강하게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중국 쪽에서 주력 제품인 실펌X에 대한 판매 허가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에 대한 뭐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2022년 좀 이렇다 할 내용들이 없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기대감 상당히 낮았지만 다시 한번 비올이 획득을 하게 그 허가를 받게 되면서 기대감 상당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계약 기간 대비했을 때 좀 매출에 대한 그 좀 계약 공급 규모가 180억 규모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중국 쪽에 진출을 한 스칼렛 같은 경우도 판매 호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실펌엑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이 기업이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5년 동안 매출에 대한 성장폭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특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비를 판매하게 되면서 소모품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다가 최근 들어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일부 기업과 함께 승소를 일부 기업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면서 합의금도 함께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올까지 다섯 가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다섯 번째가 라온 시큐어인데 네네. 보안주가 왜 이렇게 안 갑니까? 네. 저도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 AI가 결국 성장이 나오게 되면 보안도 같이 좀 동행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들이 보안 쪽은 좀 많이 잡히고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저점을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는 충분히 그럴까요?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보안 섹터 같은 경우가 모멘텀 부분들이 일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보안 쪽이 지금 모멘텀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AI 시장이 계속 고도화가 되고 계속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로봇을 좀 실생활에 또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까지 구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해킹 요소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해킹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해킹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런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결국 주가의 상승은 계속해서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갤럭시 S24도 지금 흥행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도 어제부터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고성장세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보안주들도 좀 자연스럽게 저는 성장성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라온시큐어가 지금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모바일 보안 분야에서는 필수 보안 솔루션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 내에서도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지난해부터도 옴니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디지털 ID, 이 시장 확대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형 성장 올해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꾸준히 모아가기 좋은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안주 지금 저점에서 좀 모아갈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